예수쟁이 예수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딱히 제가 여기서 이민을 와서 산다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세월이 이민 생활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답답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언어입니다. 살면 살수록 늘어야 되는 건 영어인데 영어는 참 늘질 않아요. 근데 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이상하리만큼 또 한국말은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야 당연한 어떤 그 단어들이 적절할 때 생각나지 않는 일,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요. 또 한국말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말할 기회가 뭐 그다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녹음을 시험 삼아서 해보고 나서 들어보니까 좀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창피를 무릅쓰고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민 와서 한 10여 년, 처음 10여 년 동안은 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렸고요. 어떻게든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사니까 30대 중반, 40대 중반, 근 50대 가까이까지 그저 여기서 이곳에서 제 생업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해온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십수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느 무렵인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사는 건데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건데 좀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사는 일 이외에 제가 이제 신경을 좀 쓰면서 산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저와 같은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겠냐. 뭐 그런 일들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떠나왔지만 영원히 나의 모국인 한반도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은 또뭐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꿈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누구에게나 다 주신 능력과 재능은 있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또 각자에게 한계, 어떤 그 모자람 이런 것도 주시잖아요. 이제 꿈만 꿨지 뭐제 능력이 따라주질 못해서 그런 일들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다는 게제 솔직한 되돌아봄입니다. 내 성찰이죠. 아무튼 뜻이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일도 맡아서 해본 적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정보들을 좀 한인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을 소개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동안 또 동포 신문사를 운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좀 우호적인 한반도 통일 민주 북한의 인권 남쪽의 민주 뭐 그런 개념으로 양쪽 다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그 미국 내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일 또는 미국 내 저와 같은 아시아나 아메리칸들의 권리, 권익 옹호를 위한 정치 참여 단체인 8020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동안 일도 좀 해보았고요. 뭐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최근에 지난 한 5, 6년 동안은 제가 지금 세탁소를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세탁소를 운영하는 그 한인들, 그 세탁소에 드나드는 그 미국 손님들, 그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정서라든지, 또 제가 손님들하고 뭐 직접적으로 정치,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힘드니까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그 정서,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지금 매주 이렇게 띄워보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5, 6년 계속해본 일 가운데 하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 원래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영어권 미국인들의 정서도 많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아마 작년 지난해에 주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난 우리 세대, 특히 1950년대생들을 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보도나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 같은 세대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살든 간에, 비단 뭐 미국에 살든 호주에 살든 싱가포르에 살든 아니면 한국에 살든 저희 세대 비슷한 그 경험을 그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쌓아온 우리 저와 같은 동시세대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블로그도 만들고 또 이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 주요 관심사라는 것이 또 주요 관심사이고 또 제가 제 삶의 그 주된 판단 기준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예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예수 이야기를 쓰게 되고,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은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쓰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글들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왕 그런 글을 쓰면서 그와 연계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방송으로 한번 이렇게 라디오로 이야기로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는 그 예수가 그의 그 공생애,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것, 또 그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 또 그와 연계 지어서 우리 세대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 두 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젊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했어요. 먼 훗날 20세기 후반, 1950년 전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 후반을 기록하는 역사가 제일 역사를 후세에 누가 기록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손꼽을 사람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우리 한국말을 쓰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의 그 공동체가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두 사람이죠.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두 사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 전 주석, 돌아가신 주석.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존칭은 이제부터 빼버립니다. 먼저 예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광야에서 예수가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 이 광야에 널려있는 이 돌들로 떡이 한번 되게 해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을 제대로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수 시대의 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유대 역사가,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 시대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면서 그 당시에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다, 스스로 자기가 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구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다고요. 또 그들의 그 한결같은 공통점이 기적을 베풀거나 내가 기적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이 대한 기록들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돌로 빵을 만든다 이런 일은 그 당시 지도, 그동 그 당시에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메시아로 자처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런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고 내가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고요. 로마 정권은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돌로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걸 또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 전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박정희와 김일성을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예수의 응답, 돌로 빵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요구에 예수께서 하신 응답은 이런 겁니다.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가 인용한 성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에 신명기, 이제 우리가 일테면 신명기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광야에,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유대민족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모세가 이끌고 이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준 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치만 거둬들이는 음식이었습니다. 일용한 양식만 거두어드릴 수 있는 음식이었고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는 누구에나가 똑같이 나누어지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적게가 아니고 누구나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기적이었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돌로 빵을 만들듯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먼저 만나를 먹여주었다, 만나를 내렸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은,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존해야 되는, 생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먹여주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같은 조건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차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신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음식은 제공이 되어지는 사회가 옳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나 사람들이면 생길 수 있는 것들, 즉 더 많이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 욕망이 드러날 때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빵으로만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었잖아요. 빵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빵과 하나님의 말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존엄을 피할 수 있는 생존의 기본적인 음식과 먹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실 때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유물론 뭐 그쪽에 치우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넘은 이제 그것만 강조하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이렇게 먹을 것, 먹을 것을 내가 제공했다, 내가 만들어줬다, 이제부터 나는 신이다, 또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위대한 영웅 때문에 우리들의 먹을거리 해결됐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신이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를 신으로 추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서 정신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엄격하게 예수의 행태에서 본다면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세력들인 것이죠. 자, 예수 이야기 처음부터 좀 딱딱하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요, 소설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인훈, 작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 말고 최인훈이 쓴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이 발표된 것은 1960년 11월입니다. 4.19 혁명이 1960년 4월에 일어났고 5.16 쿠데타가 1961년 5월이니까 그 사이에 이 소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54년 전에 발표가 된 거죠. 1960년이니까. 1960년과 오늘의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졌죠. 제가 1960년도에 그 당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아,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 지금의 강남일 땐 뭐 그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 논밭, 모래밭이 강남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때 발표된 거예요. 세상은 엄청 변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소설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소설의 시대 배경은 1945년 해방 후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1953년 종전이 된 후까지, 그 직후까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만주에서 이제 해방 후에 서울로 온 그 이명준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대학을 다녔고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남로당원이었어요.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서 제법 이제 관료로서 제법 이렇게 자리에 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북의 월북자가 됐고요. 이제 어머님 죽고 아들은 이제 남쪽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월북했다는 이유로 이 주인공은 경찰에게 체포되고 취조받는 과정에서 고문당하고 뭐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나만의 현실을 이 친구가 이제 그 주인공이 보면서, 나만은 어떤 희망이 없다, 현실은 아주 매우 타락했고 어떤 그 자기의 그 젊음을 불태울 그런 땅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번민에 빠지면서요. 근데 아버지는 왜 북쪽으로 월북을 했을까? 그 아버지를 쫓아서 월북을 합니다. 근데 그가 도착한 북한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위대한 어떤 혁명가, 이상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만나본 아버지는 이미 젊은 여자하고 재혼도 했고 그의 삶을 보니까 남쪽에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름이 없, 거의 뭐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이제 뭐 거기서 애인도 만나고 먼저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그 북에 가서 북쪽도 자기의 이상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되는데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북한군을 인민군으로 인민군 정치보위부 장교가 돼서 남쪽으로 남하를 하죠. 아, 뭐 여기서도 뭐 여자하고의 만남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뭐 그 나오는데 뭐 그건 다 접어두고 결국 남쪽에 내려왔다가 전투 중에 낙동강 전투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 전투 중에 포로가 되죠. 그 이제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소위 그 포로들이 북쪽으로 이제 자기 이념에 따라서 북쪽으로도 송환되고 또는 반공포로라고 해서 남쪽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개중에는 자기가 남북도 아니다, 난 제3국으로 가겠다 해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명준이도 인도행을 선택합니다. 나는 나의 광장, 내가 나의 꿈, 나의 이상향은 남에도 없고 북에도 없다. 나는 인도로 가겠다. 인도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뭐 갈매기를 보면서 그 옛날 그 애인 또 뭐 이렇게 또 자기 아내 뭐 그런 모습을 갈매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내용 뭐 대충 그런 내용인데 제가 하나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주인공 이명준이 북으로 넘어가서 월북을 해서 아버지를 찾아서 월북을 해서 북쪽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월북해가지고 아버지 덕에 그 인민일보, 인문신문에 기자로 있다가 거기서 잘리게 되는데요. 여하튼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따지는 말인데요. 제법 긴데 여기서 조금 한 단락, 한 단락, 두 단락 정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준이 소설에서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를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내 나이에 아버지 없어서 못 살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여기서 활약하신다고 그들이 저를 죽이게 했겠습니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녘에 있을 땐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광장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아니 있기는 해도 그건 너무나 더럽고 처참한 광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탈출하신 건 옳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제가 월북해서 본 건 대체 뭡니까? 이 무거운 공기. 어디서 이 공기가 이토록 무겁게 짓눌려 나옵니까? 인민이라고요?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정권을 세운 기쁨으로 넘치는 웃음을 얼굴에 지닌 그런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바스티유를 부수던 날의 프랑스 인민처럼 셔츠를 찢어서 공화국 만세를 부르던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명준이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그리고 그의 절규는 이어집니다. 이남에는 그런 정열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비루한 욕망과 탈을 쓴 권세욕과 그리고 섹스뿐이었습니다. 서양에 가서 소위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놈들이 돌아와서는 자기 몇 대조와 무슨 판서, 무슨 참판을 지냈다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인민의 등에 올라앉아 외국에서 맞춘 아른거리는 구두발로 그들의 배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도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본 놈들 밑에서 벼슬을 지내고 아버지 같은 애국자를 잡아 죽던 놈들이 무슨 국장, 무슨 처장, 무슨 청장 자리에 앉아서 인민들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사회는 백귀 야행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섹스와 재즈와 그림 속의 미국 여배우의 젖가슴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재빨리 외국인을 친지로 삼아서 외국으로 내빼고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그 험한 사회의 혼탁에서 잠시 몸을 빼고 아름다운 아내와 쪼들리지 않을 만큼 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간판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실팍한 뼈대를 이루는 약삭빠른 수제들 말입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우리 같은 것들은 철학이니 예술이니 하면서 19세기 구라파의 찬란한 옛날 얘기책이나 뒤적이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남조선엔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이가 한 54년 전 최인훈이 54년 전에 그려낸 광장 속의 주인공 이명준이 1940년대 후반에 했던 이 이야기와 2013년 오늘의 남과 북과 얼만큼 어떤 차이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자, 또 한 개 이야기를 방향을 바꿔서 이제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신이 된 두 사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경험을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입니다. 군대 이야기 뭐 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 있을 리, 제가 군대 생활한 게 1975년부터 77년도 사이인데 아마 이 일은 77년 때 일일 겁니다. 제가 거의 말년이었을 때의 기억이니까. 제가 교육사단 말단소 총수로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1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교육사단이라는 데가 밥 먹고 훈련만 하는 데거든요. 하루 세 끼 먹으면 그저 밥 먹고 태권도, 총검술, 10kg 구보, 100kg, 뭡니까? 행군, 그런 것만 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봄, 가을이면 이제 벙커 작업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교통호도 파고, 참호 파고, 그러는 일을 합니다. 그때 그 벙커 작업을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이제 노동한 병사들을 산에 이렇게 그 중턱 이렇게 많이 이제 부대원들을 모을 수 있는 장소에 모아놓고 이제 확성기를 이용해서 녹음 테이프 연설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신교육이었는데요. 그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도선이라고 그 당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정혜 국회의원. 이도선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 나중에 아마 계속해서 여당 쪽 하면서 교보문고 사장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 그 유정회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유신이 일어나고, 이제,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은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데서 뽑습니다. 그런데,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뽑을 수 있는 명단을 미리 주죠, 대통령이.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그 선거인단에서 반대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정한 사람들이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인 공화당이 있었고,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고, 그러니까 항상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이제 여당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대통령도 그때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죠.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아마 두 차례
대통령이 된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때 99% 이상, 99% 이상 그 찬성표를 받았거든요. 그 뭐 두 번에서 반대표는 하나도 없었고요. 무효표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뭐 떠도는 소문으로는 그 무효표도 글을 많이 못 배운 대의원이 있어가지고 박정희의 희자를 잘못 써서 무효표가 됐다, 뭐 그런 그 유언비어가 떠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유정의 국회의원 그 이도선이라는 친구가 이제 녹음을 한 것을 이제 저에게 들려주는데, 그때 내용이 그런 겁니다. 녹음 내용이 아마 그 박정희의 모친께서 아이를 뵐 때 굉장히 그 나이를, 굉장히 그 나이가 들어서,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보통 그 이제 거의 이제 그 나이에는 아이를 낳지 않을 정도의 아주 늦은 나이에 그 박정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피해가지고 그 이제 아이를 지우려고 뭐 높은 것을 일부러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간장을 사발채로 이렇게 들키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애를 떨어뜨리려고 무척 그 애를 썼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날 때부터 신이 점지했던 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박정희가 살았던 그 시대 거긴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참 뭐 몇 킬로를 떨어져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소학교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등록금 월사금을 이제 제때 못 내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월사금을 내라고 결안을 싸줬는데, 결안을 양손으로 지고 가던 소년 박정희가 돌부리에 넘어서 자빠지는데, 뭐 이 얼굴인가 이마를 깨져도 이 그 양손에 지고 있던 결안은 학교에서 낼 거기 때문에 꼭 지고 깨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 하루 종일 노동하고 이제 저녁 먹고 쉬려고 하는 그 병사들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탄생설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탄생설화를 만든 것이죠. 우상화시키는, 신격화시켰던 일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김일성, 북의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김일성 뿐만 아니라 김정일, 오늘날 그 젊은 29, 30 김정은에까지 이어져오는 소위 요즘에 말하는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가문의 우상화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북은. 하여간 이 두 사람, 북에서는 북의 우상화 우상이 된 김일성, 남의 우상이 된 박정희, 이 두 사람들이 이 신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된 배경을 보면 바로 이 돌로 빵을 만든 데 있습니다. 이들은 돌로 빵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철저히 믿고 있는 북쪽에는 인민들이 있고요, 남쪽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그걸 믿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북쪽은 토지개혁입니다. 백성들 누구나가 똑같이 땅을 갖는 세상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의 인민들이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그 밑바탕, 저변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남쪽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박정희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없애주고, 보릿고개를 라는 뭐 요즘 사람들이야 뭐 보릿고개 알겠습니까? 춘궁기 3, 4월 되면은, 저만 해도 춘궁기까지만 해도 제 기억에 쌀 배급 받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있거든요. 옥수수빵 얻어먹고, 다 굳은 그 우유, 딱딱한 우유 그런 거 받아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정희라고 하는 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저변에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바로 이런 빵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남북의 인민과 국민들의 생각 속 깊이, 특히 우리 세대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을 보죠. 북쪽 이야기를.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이루어진 그 토지개혁.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의 김일성이나 남쪽의 박정희나 전부 다 무슨 사상가라든지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그 뭡니까? 이론가라든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군인입니다.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이고 박정희는 일본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그 토지개혁 문제는 사실 북쪽에 이미 있었던 많은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이론가들이 김일성이가 토지개혁하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군정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금 연기시켰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하튼 그 실제 북에 있었던 소련 군정하고 북조선,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했던 그 토지개혁 이전에 몇 가지 그 준비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건 뭐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1946년 3월에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법령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이제 토지개혁이 시작되는데요. 이 토지개혁이 그 소설 개벽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이게 개벽을 쓴 사람은 북쪽으로 월북한 작가 이기영이가 쓴 겁니다. 이 개벽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개벽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당시 토지개혁을 말하는, 묘사한 것인데요. 단지 요이 땅 해가지고, 요이 땅도 일본 말이지만 어쨌거나 요이야 시작하고 땅 하고 토지개혁 실시 법령을 공표하고 26일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돌로 빵을 만든 거 거의 뭐 동등하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공했나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요. 여하튼 그렇게 토지개혁을 이뤄냈는데, 이 토지개혁, 근데 북해는, 그 당시 북쪽에는 그렇게 대토지, 그러니까 대단히 그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은, 큰 지주들은 남쪽에 있었지 북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토지 법령에서 토지를 뺏겼던 사람들이 그 뭐 일제에 영합했거나 일본의 앞잡이였거나 또 소작을 경영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작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남을 부렸던 사람들, 그런 땅들, 그 다음에 대지주 중에 5정보, 5정보 이상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대지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약 26% 정도가 23% 정도가 대지주들일 것이었고, 나머지 26% 정도가 자기 영토를, 대지주는 아니지만 자기 땅을 소작을 주는 그런 땅이었고요. 또 35%가 제일 많은데, 이게 뭐냐면 영세지주입니다. 땅을 뭐 이렇게 조금 갖고 있으면서 소작을 준 사람들이죠. 이거 전부 다 몰수를 했는데, 자, 그 몰수, 땅을 몰수당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남쪽이 없었다면 남으로 가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거기서 싸웠겠죠. 투쟁을 했겠죠. 사실 그런 그 투쟁의 일환이 그 전에 일어났던 신의주 그 반공 학생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 다 땅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주들, 땅을 뺏긴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다,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건
내려왔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26일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자기 살아생전 또 자기 아비 어미가 엄마 아빠가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코 소유해 보지 못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가구당 평균 1.3 정도, 약 4,000평 정도를 분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약 4,000평이라고 하는 땅이 생긴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 소작을 짓거나 남의 집 종살이처럼 남의 땅을 농사 지어서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바쳤던 그런 구조에서 내 땅을 얻게 된 거예요. 4,000평씩이나 집집마다. 자, 돌이 빵이 된 것과 똑같은 거죠. 돌로 빵을 만든 사건이나 이 사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땅의 분배를 받았던 북의 인민들의 입장에서 김일성은 신이죠. 자, 그 뒤에 결국 김일성의 집에 그리고 김정일, 오늘날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 초기에 땅을 받았던 첫 농민들, 그 기쁨 어떻게 됐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죠. 지금 거기는 솔직히 봉건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북의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김일성의 이 토지개혁은 남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쪽의 그러니까 북에서 밀려 내려오고 또 북에서 그렇게 성공한 그 토지개혁을 보면서 남쪽도 이승만 정권도 굉장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토지개혁 문제 때문에. 조금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토지개혁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좀 꺼림직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개혁이 남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토지개혁을 밀어붙이도록 이승만 정부를 이렇게 강압을 했죠. 그래서 북에서는 토지개혁이지만 남한 농지개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6.25 나기 직전 1950년에 이제 농지개혁안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뭐 이때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동란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처음 그 안이 나온 건 1950년 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행된 것은 이제 전쟁 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 전쟁 과정에서 그 한동안 그 북쪽이 그 남쪽을 그 지배해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압록강 그 낙동강 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북이 이렇게 점령을 했던 그 시기에 점령한 시기에 북에서 남쪽 농지를 개혁한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봤을 때 야 이건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남쪽도 적어도 그 정도 상당한 수준의 개혁 토지 개혁이 일어나야만 남한 정부가 남한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약화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농지개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에서 선택했던 것은 북에서는 무상몰수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각 소유한 지주계급들 또 소작농을 부리는 계급들에게서 땅을 무상과 땅을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몰수를 한 케이스고요. 남쪽에서는 땅을 국가가 걷어들여서 재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사들였죠. 그러니까 돈을 준 겁니다. 그 돈을 주는 것이 일단은 적산가옥을 불어 적산가옥을 그 일제의 재산이었던 것을 불화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재산으로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소위 그 상공업을 상공업에 투자하는 밑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실제 남쪽에서 했던 이 농지 개혁으로 인해서 이후에 남쪽이 남쪽의 상공업이 그 일어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그 미흡하나마 그런 그 농지 개혁이 남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소위 그 1950년대 이후에 특히 남미나 필리핀도 그렇고 특히 남미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그 농민혁명 이런 것들을 겪지 않는 그런 그 경험들을 쌓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농지개혁이 사실 남이나 북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다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남쪽 얘기를 또 해보면, 사실 1960년대 초만 해도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북보다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상황이 그 북한보다도 못 사는 그런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런 현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특히 그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루었던 그 소위 5개년 경제개발계획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경제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남쪽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제가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은 저희 아버님 고향이 이제 용인이신데 원래 그 용인, 경기도 용인인데 저희 그 당시 신촌소 살았고 신촌서 그 경기도 가려면 경기도 용인을 가려면 경기도 광주로 해서 뭐 한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용인이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쯤처럼 한겨울에 가면은 농사가 농촌에 그 한겨울에 그 당시 농촌에 한겨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노름, 술출염 뭐 그런 것 이외에는 어떤 그 생산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그 국민들에게 일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심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역시 높이 삽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1970년 초에 있었던 그 소위 그 중공업 위주의 그 경제개발을 이루었던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높이 사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는 국민의 노력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그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신의 자리로 넘어가는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이나 북이나 신이 된 신의 반열에 오른 김일성이나 신의 반열에 오른 박정희나 그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신이어야만 좋은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룹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집단이 문제죠. 그런 집단은 적어도 성서적인 관점, 예수를 믿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악의 세력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력들이죠.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라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미국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뉴스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보통 그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주로 북쪽 기사들입니다. 오히려 남쪽으로는 김연아가 요즘엔 제일 유명할 겁니다. 아마 2월 달에 한 김연아 그러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모릅니다. 이명박 잘 모릅니다. 노무현 그럼 모릅니다. 김대중 그럼 좀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하고 연관에 대해서. 그런데 북의 김정은, 김정일은 다 압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왜냐? 신문에 많이 나죠. 근데 이네들이 보는 거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원숭이 같은 그런 시각입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남쪽이 북을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29살인가요? 뭐 남쪽 신문들 보면은 그 아주 불안한 그런 그 권력자로 이렇게 보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는데, 김정은을 볼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둘러싼 소위 말하는 당의 조선노동당이라든지 그 세력들을 보면 그렇게 만만히 볼 세력들은 결코 아닙니다. 남쪽 역시 마찬가지죠. 뭐, 여기저기 뭐 인터넷에 보면 곧 뭐,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지금의 현 정권이 무너지거나 지금의 현 정권이 뭐 어떻게 하라지마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남쪽, 남북, 또 양쪽 공이 이제껏 자신들이 지니고 갖고 온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 집단들이 단단히 있고요. 오늘 이 순간도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머리 싸고 고민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 기득권, 남북의 박정희와 김일성으로 대변되는 신격화된 그런 모습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민, 대다수의 국민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예수 공생의 3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민중, 대다수의 인민,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선포한 것이죠. 제가 믿는 예수는 그렇습니다. 성서의 정신은 바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쓰는 그런 것은 절대 악이라는 것이고, 그런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 정신이고요. 예수가 마귀의 첫 시험에 대처한 그 응답도 바로 빵이 중요하지만 그 빵을 도구로 자신이 신이 되거나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런 증명하는 일은 자기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하물며 안 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반도를 자신의 나의 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 곧 구세주로 고백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고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김일성과 박정희의 우상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들을 뛰어넘는 일이 바로 참다운 예수쟁이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이렇게 흥분기에 취해서 쭉 나온 것입니다. 아, 이야기의 성격상 아, 차분해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역시
시험 방송, 테스트 방송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